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7일 서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25년 만에 국빈 방한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국내 체류 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장용욱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어젯밤 서면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문재인 대통령 내외의 초청에 따라 11월 초 한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외국 국가원수로서는 최초의 방한이고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25년 만에 국빈 방한입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다음 달 7일 공식 환영식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공동언론 발표 행사를 갖고 국빈 만찬도 주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기간 중 국회에서 연설도 할 예정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우리 국회에서 연설하는 것은 이번이 7번째로 마지막 우리 국회 연설은 24년 전인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체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한미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확한 도착 및 출발 일정을 계속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백악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5일 일본에서 아베 총리를 만나고 7일 한국에서 문 대통령과 회담하고 8일 중국에 도착한다고만 발표하고 한국과 일본의 방문 일자와 체류 일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